가지고 내가 막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 이거 되나 모르겠네.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여기 BTS 아미도 있어요? 오케이. 아미는 전략 전술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군대지. 아무튼 오늘 이제 오다가 오늘 신문에 저는 이제 신문을 어디서 보냐면 여기 지리산 올라오다가 이제 여원정이라고 여원제 건너기 전에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오늘 신문을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익산에 사는데 전라북도 여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국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BTS에 관한 UN에서 한 연설에 대한 연설 직접 들어본 사람. 근데 영어로 했을 거 아니야. 아, 한글 자막으로. 그래서 BTS 이제 나는 직접 못 들어봤고 여러분 저는 직업이 화가예요.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전문 화가예요. 전문 화가. 정말 입시 미술학원도 다녔고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부 활동을 계속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시 학원을 다녀서 미술대학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눈동자를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BTS 연설문 들어봤으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10살 때까지는 밤하늘의 별을 자주 봤다는 거예요. BTS 중에 그한 멤버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밤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뭐 몇만 광년, 얼마나 그 별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언제 출발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들이 가득 이 지구를 지나가고 있죠. 그 빛이. 그런데,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주변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기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대. 그래서 BTS 연설의 그림으로 구조를 보자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야. 타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밤하늘의 별을 자주 봤어. 꿈을 꿨어. 자기가 뭔가 될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어. 그런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만큼 별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BTS 들어갈 때만 해도 성공 못할 거다, 뭐 그만둬라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많았었고. 그런데 뭐 어쨌건 이 정도 UN에서 연설할 정도면 많이 성공한 거지. 지금 많은 쭉 7분 전체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발견했던 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라는 그것은 곧, 뭐랄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그런 뜻이 또 나와요. 그 연설에서. 그래서 아주 먼 별을 본다라는 것은 마치 그 자기 영혼을 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나는 BTS 연설을 들으면서, 난 신문에서 봤으니까, 보면서, 내 그림하고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내가 저런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기를 좋아해서 저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배경에다 눈동자를 깔았다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별자리를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자기만의 별자리. 여러분 알겠지만은 별자리에 대해서 배웠나 모르겠는데 서양 별자리가 88개가 있어요. 88개. 근데 동양 별자리가 몇개 정도 있는지 알아요? 우리 한국 전통 고구려 별자리. 얘 이름이 한 325개인가 그래요.
이름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 외우지도 못해. 그 동양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외우기가 힘들어, 별자리를. 300개가 넘으니까. 그런데 그 300개가 넘는 별마다 이름이 다 있고 사연이 다 있어. 신화가 있고. 그러니까 거구리 별자리는 그냥 300개가 넘는 신화가 있는 거야. 뭐 서양 별자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달 속에 토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토끼나 두꺼비, 우리 이제 전통, 우리나라 전통 민담이라고 해야 되나, 전설에서는 달이 이렇게 뭐 방아를 달에서 토끼가 이렇게 방아를 찍고 있고 그 모습이 보이긴 보여요. 잘 보면 토끼 귀처럼 생긴 게 이제 그게 달에서 검은 바다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달의 과학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달이 왜 같은 방향으로 있는지 알아요? 달의 뒷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그게 오뚜기 원리랑 비슷한 건데 달이 뜨거울 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다 몰린 거야. 무거운 것들이. 그리고 가벼운 것들이 뒤쪽으로 간 거지. 둥글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무거운 쪽이 계속 지구 쪽을 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사진이나 또는 달 뒤로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바로 그 무거운 것들이 금속 성분이 그 철분 같은 거 금속 성분이 달의 앞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 그래서 그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무거운 성분들이 많아서 암석에 이제 뭐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지. 무거운 것들이.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달을 보면은 근데 그 까맣게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전 세계인들이 그 달을 그리는 것을 달을 어떻게 상상하는가를 보면은 대략 한 7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개다, 뭐 안경을 쓴 아가씨다, 뭐 당나귀다, 토끼다. 지역별로 틀려. 그 달에 있는 무늬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전설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 달을 보는 눈이. 근데 그거보다 더 다양한 게 뭐냐면은 별자리야, 별자리. 별자리.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은데 별을 연결시키는 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영어 사전하고 국어 사전에 무수한 단어들이 있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 별자리는. 그리고 그 문장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돼 있어. 하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문학 작품이야. 별자리 신화 같은 거 한번 읽어봐. 다 그냥 문학 작품의 그 별자리 하나가 문학 작품의 하나의 스토리로 다 이루어져 있어. 근데 동양 별자리도 마찬가지야. 동양 별자리도 북극성 있는 데가 뭐 그 하늘에 목황상제가 있고 뭐 이런 하늘 궁궐에 대한 그 신화고 이야기고 그래. 그래서 뭐 북극성 오른쪽에 가면은 그 상제를 하늘의 왕을 가르치는 스승의 별자리도 있고 그래. 동양 별자리는 어쨌건 그렇게 그럼 뭐 인디언이다 그러면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별자리는 또 틀려. 인디언들은 보면 은하수가 있는데 그 은하수 사이에 좀 검은 구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 검은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동물원이라고 또 생각을 했더라고. 은하수 안에 동물들이 산다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 북두칠성 들어봤죠? 제가 저기 북두칠성 그렸잖아요. 여기. 북두의 두자가 무슨 두자인지 알죠? 들어봐서. 국자잖아, 국자. 뭔가를 퍼서 사람한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북두칠성, 북쪽에 있는 칠성은 뭐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우리한테 어떤 심신의 안정이라든가 영감 같은 거를 주는 별자리야. 그래서 뭐,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저 북두칠성 돌자리로 간다. 이렇게 믿어왔었지. 근데 그 남쪽에 보면은 이건 고구려 벽화에 나온 별자리인데 남두육성이라고 여섯 개의 별자리가 있어. 그것도 국자 모양이야. 근데 그거는 하늘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그 복을 퍼서 우리한테 준다라는 또 전설을 가지고 있어. 남두육성이라고 있어. 어쨌건 자 별자리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거야. 전 세계 모든 문화가 하늘의 별자리는 비슷한데. 이야기를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지.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식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 문화대로.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본다라는 것은 밖을 바라보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한테 자기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려주질 않아. 그냥 별빛만 보내고 있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문장인과 이야기를 만들어내. 근데 그것은 결국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거지. 태양이 떴을 때 주변에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주변 자기 부모님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자꾸 말을 시키거든. 뭐 내가 무슨 생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옆에서 말을 걸어. 그럼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 예의상. 몰입을 자꾸 방해해. 지금 막 이렇게 말 대화하고 있잖아, 지금 둘이. 이렇게. 아, 여러분, 오늘 참 부안,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동네인데, 부안에서 와서 너무 반갑고. 아, 언젠가 부안시장 횟집에서 여러분들 만날지 모르겠네. 꾸준히 갈 거니까. 잠시 좀 조용해지고. 자, 그래서 BTS가 UN에서 저 별자리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이야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BTS도 그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과 별과 내가 대화하는 것과 그것은 곧 자기의 가슴속, 자기 영혼하고 대화하는 것이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 연설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기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라는 거야. 자기만의 별자리를.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보라는 거지. 여러분 그 아, 에스트롤로지라고 하나? 아무튼 하늘의 별과 별자리를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고 부르지? 무슨 학자라고 할 때 네. 천문학자라고 그러잖아, 천문. 하늘의 문학이야. 하늘을 연구하는 것은 그냥 하늘의 문학이야. 하늘의 이야기를 그냥 공부하는 거야. 스토리야. 그럼 BTS가 결국 무엇을 강조했을까? 별자리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의 별을 내가 다시 봐야 되겠어. 그 얘기는 뭐야? 자기 가슴 속에서 천문학이 아니라 나의 문학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 내 이야기는 무엇인가? 자기 이야기를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봐라. 계속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 강의 주제가 그거야. 자기 내면을 더 들여다봐라. 오늘 강의가 이제 여기 전북학생 교육원 제 강의는 일관되게 같아요. 같은데 줄어드는 거 맞지? 안 줄어드네. 아무튼 좋아. 그냥 가자. 일반대 같은데 4차 산업혁명기가 왔다는 거야. 왔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를 온 지가 이제 한 2년 돼 가는 것 같네. 처음 여기 오기 시작한 지가. 근데 매일매일 나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 매일매일. 그래서 뭐, 그 2년 동안 말이야. 새로운 인공지능 로봇 뉴스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신문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로봇 광고가 나왔어. 그러니까 로봇이 있는데, 원두는 이제 사람이 채워 넣겠지. 그럼 이제 원두가 갈려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가루를 꺼내서 핸드드립이라고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부어주거든, 이렇게. 그럼 훨씬 맛있어. 아마 그 물의 온도에가 뭔가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메리카노 먹어봤죠? 마셔봤죠? 아직 안 마셔봤어? 편의점에 가면 나오는 그 커피, 이제 그런 게다 아메리카노지? 싸잖아. 한 1200원 정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가 편의점 커피인데, 저기 엔젤리너스 커피랑 섞였어. 섞었는데. 자, 그런데 핸드드립 커피를 한번 마셔봐봐. 나중에. 그러면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맛있어. 그래서 이제 그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에 이제 또 어떤 아는 형이 하는 얘기가, 핸드드립 커피를 한번 마시면 그다음부터 아메리카노를 마시기가 힘들다는 거야. 맛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맛있다는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사람이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는 로봇이 나왔다니까. 로봇이 나왔는데, 로봇이 나올 거라는 전망의 기사가 아니라, 이거를 빨리 당신 커피숍에 설치하세요라는 광고가 나온 거야. 이미 그 로봇 개발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요리사 로봇이라고 있어. 지금은 시중에 판매되진 않고 있고, 연구소에서만 요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요리사 로봇이 못하는 게, 뭘 못하냐면, 다양한 부엌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세팅된 그 회사의 부엌에서만 일을 할수 있어. 그 회사 후추는 여기가 있고, 칼은 여기가 있고, 뭐, 과일은 어디가 있고, 이제 그거를 내가 다 그대로 이제 숙지를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기계인 거야. 그 요리사 로봇이 정말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집 아파트에 와서도 요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옛날에 왜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오래된 그 총각들, 미운 우리 새끼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냉장고 안에 오래된 거를 꺼내가지고 요리하는 프로가 있었어. 굉장히 막 거의 썩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들 꺼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냉장고 털기라 그러지 왜? 냉장고를 비우는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야. 요리사가 그걸 도와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해야 진짜 인공지능 로봇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냉장고를 딱 열어보고, 냉장고에 뭐가 있네? 이거 가지고 요리하면은 잘 되겠구나. 자,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로봇 발달 단계에서 못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할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쫙 올려놓고, 그럼 그거를 이제 로봇이 시각적으로 딱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 인식을 해서, 이 재료와 그 재료를 파악하고, 어떤 재료를 이렇게 섞으면 좋은 맛이 나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한 거지. 더. 근데 문제는 뭐냐? 냉장고에서 그것을 로봇이 꺼내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두뇌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두뇌하고 이제 그 시각적인 건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 손발이 많이, 손가락이 발달하지 못한 거야, 로봇이. 그래서 그걸 꺼낸다거나 펼친다거나, 뭐 어떤 전혀 처음 보는 주방에서 그걸 요리한다거나 이걸 못해. 지금 그런 단계지.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정복된다고 지금 예측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때 그 영화의 배경이,
아, 좀 헷갈리네. 2030년이었나 그래. 2030년.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았지? 12년 정도 남은 거야. 아, 그렇게 예상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2년에서 15년 지나면 정말 집집마다 냉장고를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요리를 할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물론 SF 작가의 상상이지만 그 영화에 보면은 집에서 요리를 해주는 로봇이 나와. 요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식물에 물도 주고 그래.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다 알아. 딱 보면은 여러분 그 스마트 화분이라고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물이 떨어지면 물이 저절로 공급되게 해주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스마트 화분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그 로봇이 보면은 그 화분이 식물이 어떤 종류이고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고 이런 거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농장 같은 데서는 잘 익은 뭐 대추나 잘 익은 토마토 이런 거를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로봇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익은 것만 딴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나왔고. 어쨌건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집안에서 요리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이 2025년에서 2030년에 나온다고 쳤을 때 항상 자본주의는 중요한 게 뭐냐? 그 로봇이 얼마냐야, 가격이. 가격이 문제야. 근데 그게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요리하는 로봇이 나왔어. 근데 10억이야. 그럼 상류층만 그걸 쓰게 되는 거지.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기를 대비하는 것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자기 그 BTS의 연설문처럼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하더라도 단순한 리포터가 아니거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뭔가 자기만의 방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화장법을 개발하는 사람들. 게임을 봐도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자기만의 설명을 하고 축구를 보더라도 자기만의 해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은 자기 색깔의 스토리텔링인데 그게 그 자기 색깔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지. 그거는 뭐냐면은 자꾸 주변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얘기를 듣는 시간보다는 자기 혼자 대화하는 시간이 더 아무튼 더 길어야 된다고 봐. 그두 가지를 시간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자기만의 그 어떤 작사 작곡이 나오는 거지. BTS의 아주 개성이 뚜렷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BTS만의 개성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야. 전화가 오고 있는데 진동 소리가 들리네. 자, 어찌 됐건 그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왜 4차 산업혁명기에 중요하냐면 인간의 본능 때문인데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뭐 모든 게 신기한 거야. 해가 왜 뜨는지 뭐 달이 왜 저렇게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되는 건지 그냥 주변의 수많은 동물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전두엽을 두뇌가 발달한 이후에 자, 이제 좀 다른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배경이야, 이거는. PPT는 배경이고. 내 스토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걸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본능인데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 그것을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나는 후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본능이 강할수록 스토리텔링 능력은 더 좋아지는 거거든. 자기만의 이야기를. 나는 누구인가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 별자리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그 본능이 굉장히 오래된 본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를 이길 수 없었던, 그 네안데르탈인이 뭐 3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종족이라고 하거든. 뭐, 한세 종류가 있어. 데니소바인이 있고,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있는 거야. 있는데, 뭐, 서로, 피가 섞였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결혼도 했었다고 해, 과거에.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북경 원인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동상도 있고 그래. 네안데르탈인 닮은 동상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두뇌가 더 컸어. 용량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면에서 뛰어났던 거야.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뛰어났던 거지. 그런데 물론 지금 학자들의 가설이지만, 잠시만. 계속 전화가 오네. 자, 가설이지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거라고 하거든. 집단을 형성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소규모, 뭐 예를 들어서 2, 30명이라든가 15명이라든가 자기 이제 친족들을 단위로 많이 생활을 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어느 순간 150명, 200명 하더니 도시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뭉치게 됐다는 거지. 이게 그왜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호모사피엔스들은 어떻게 저렇게 뭉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던 거야. 어떻게 지금 우르르 몰려다닐까? 했더니, 네안데르탈인보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강한 거야. 스토리. 신화를 만들어내고, 자꾸 별자리를 보면서 막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재밌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에 끌리는 거야. 무슨 얘기야? 자기 자신을 그 이야기 속으로, 그 신화 속으로 놓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야. 여러분, 만화 영화 좋아했었지. 뭐 지금도 좋아할 수도 있을 거야. 만화 영화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뭔가 영웅들이 꼭 나와, 영웅들. 내가 어렸을 때도 뭐 종이 만화에 로봇 집바 나오던 때였는데, 마징가 제트 막 TV에 나오고 막 때였거든. 그러면 그왜 마징가 Z 조종하는 사람, 우리가 영화 볼때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뭐 적들이 죽으면 안 슬퍼하는데 주인공이 죽으면 막 슬프고 이러지. 근데 사실 그 적들도 다 부모 형제가 있고 다 같은 인간이야, 알고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인공의 동화가 되냐면, 그 멋진 이야기 속에 좋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너무너무 오래된 본능이지. 스토리텔링 본능이 인간한테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이 지구상에 거의 모든 직업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야. 끝까지. 절대 멸종되지 않는 직업. 그게 이야기꾼이야. 인간의 본능이 너무 강한 거야. 너무 강해. 물론 인공지능도 새로운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 그러나 인공지능의 특성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통합해버려. 전 지구가 하나로 통합. 점점점 통합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구상에 70억 명, 80억 명의 개성을 갖기가 힘들어. 인공지능은 효율적으로 진화를 하거든. 효율적으로. 물론 나중에 인공지능의 진화의 방향이 다양하게 바뀔지도 몰라. 언젠가는. 바뀔지도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어쩌면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살아서 열심히 활동할 시기를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그 시기에는 중요한 능력은 뭐냐? 이야기를 즐기고, 이야기를 일단 즐겨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BTS가 유엔에서 한그 연설이 맞는 거야. 자기 가슴속을,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만의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지. 그 노력.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 공부가 있고 뭐 수학 공부가 있다고 쳐. 국어 공부가 있어. 그냥 나는 국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영어 수학 공부보다 한자 공부하고 국어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어. 왜냐면은 우리는 한국어로 생각을 하거든. 한국말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중에서 영어로 꿈꿔본 사람 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영어로 꿈꾸게 된다. 나 영어로 꿈꿔봤어. 등장인물이 다 영어를 써, 꿈속에서. 나도 영어로 말하지. 어쩔 때는 꿈속에서 영어가 더잘 돼. 근데 그거는 상당 기간 영어 공부를 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왜냐면 나 영어 공부 안 하거든, 요즘에. 요즘에 안 해. 왜냐면은 구글에서 인공지능이 사투리까지 번역해버려, 사투리. 영어 사투리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중국어 사투리 굉장히 많지. 우리나라 사투리 굉장히 많잖아. 사투리도 표준말로 번역을 해줄 정도야. 인공지능. 향후에 지금 이제 구글에서 통번역을 연구하고 있는 언어가 500개가 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제2 외국어까지 포함해서 한 7개 될걸, 7개. 공교육에서 배우는 게, 외국어가. 구글이 그 10배를, 아, 10배가 아니라 그 100배. 전 세계 500개 국어에서 600개 국어를 통번역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자유롭게 통번역이 되는 게 이제 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제2 외국어는 이미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통번역이 가능하지, 지금. 지금 가능해. 원하는 사람은 그걸 쓸수 있어. 원하는 사람.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미묘한 문장을 번역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비즈니스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지. 자,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게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그 언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 언어를 써온 그 나라 사람들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 똑같은 속담인데 영어식 표현이 다르고 한국말 표현이 다르다고. 서로 주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 외국어 공부라는 것은. 그리고 어쨌건 언어 공부의 마지막 목적은 뭐야? 스토리텔링이야.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의 문제. 나의 어떤 지금 당장에 뭔가 필요한 의사 전달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생각해내고, 그건 주로 이제 한국어로 생각을 하겠지. 생각해내고, 그래서 전달하느냐의 문제인데, 언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전달해주는 것은 인공지능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뭐, 매일매일 그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는 그 수단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지. 계속해서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 100년쯤 후에는, 아, 100년쯤까지는 안갈것 같고, 한 50년쯤 후에는, 우리 집 냉장고를
하긴 뭐 냉장고가 사라진다고도 하거든 지금 그 미래 전망 중에 냉장고가 있다고 치자 모든 미래 전망을 다 같이 그 강의에 끌어오면은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여러분 냉장고가 왜 사라질까? 가정에서 이게 지금 알리바바 그 마윈이 예측했던 거야 냉장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이 바로 프린트가 되거나 음식물까지 다 마찬가지야. 원재료에서 즉석 가공해서 나와버리는 거야. 냉장고에서 내가 요리 재료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 대부분 분말화된 그 원료를 가지고 있고 썩지 않지. 거기에 물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집에서 만들 수 없는 음식이라면 배달 속도가 너무 빨라. 배달. 드론으로 막 배달이 되니까. 인공지능 드론으로.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냉장고가 점점점 작아질 거라는 얘기야.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저기 산골에 있는 가정집은 좀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넘어가자. 자, 냉장고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그 오래된 재료들을 꺼내서 요리해주는 로봇의 가격이 드디어 2040년경에 한 1억 5천만 원이나 1억으로 떨어졌다고 치잖아. 1억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싸. 여전히. 한 맞벌이 부부 정도가 살수 있지. 맞벌이 부부 정도가.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렇게 집밥 먹고 싶은 막 그런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밖에 나가도 좋은 음식이 많을 텐데, 굳이 집밥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로봇을 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향후 약 50년 정도는 여러분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보다는 손기술이 굉장히 좋은 능력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각광받고 박수받을 거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나는 어떤 손기술이 기가 막히게 뛰어난가, 뛰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걸 지금,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내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하나는 뭐야?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는 거야.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잘하려면 사실 공부 이것저것 많이 주워 들어야 되거든. 많이 알아야 이야기의 재료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손기술이야. 고도의 손기술. 그것은 요리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낚시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드는 기술일 수도 있고, 나처럼 그림 그리는 기술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지. 스포츠. 그리고 여러분, 게임 잘하는 것도 손기술이다. 손가락 빨라야 게임 잘할 수 있어. 그렇잖아. 잘할 거면 이왕 더 빠른 손동작으로 이 손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뭐, 아시안게임 종식 시범 종목이었지? 여러분, 게임이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된다고, 게임도. 과거에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야. 그리고 또 가상올림픽이 생길 거야. 내 예측인데. 여러분,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봐. 어린이들도 볼수 있, 아니, 여러분 어린이 아니지, 참. 어려버려가지고. 중학생들도 볼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엄청난 가상현실의 그 세상이 나오거든. 가상현실. 이렇게 쓰고, 웨어러블 옷을 입고, 내가 뭔가 액션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닌 거야. 그 가상현실 안에서는, 뭐 굉장한, 이 지구가 아닌 것 같은, 마치 외계에 온것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내가 막 공룡하고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가상현실. 근데 그게 너무나 실감나기 때문에, 너무나 실감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도시에 가보면은, 노래방이 굉장히 많잖아, 노래방이. 근데 가까운 미래 나는 이렇게 보거든. 노래방하고 PC방 정도의 숫자가 가상현실 게임장이 될 거라고 봐.
아니면 그 규모가 합친 정도가. 왜냐면은 재미있는 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어지거든. 가상현실 체험. 그래서 나는 그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열심히 알바를 해서, 왜냐면 VR 게임이 비싸요. 비싸고 대도시에 그 굉장히 높은 빌딩 같은 데 가야만 있어. VR 게임이 20, 30만 원 들던가? 그거 한 번. 아무튼 굉장히 비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가상현실을 좀 일찍 체험하고 싶으니까, 가상현실 게임을 일찍 체험하고 싶으니까 서울까지 가야 되겠으니까, 차비하고 용돈 해서 50만 원 주세요. 라고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기했다고 쳐봐봐. 아마 맞을 가능성이 좀, 한 75%? 맞을 가능성이 75%.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 사회에서는 가상현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번 나는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수학여행으로, 있잖아.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수학여행으로 가상현실 체험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막 건의를 해라, 알았지? 건의를 해. 니네들 돈으로 못 간다, 비싸서. 그 수학여행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돼. 단체 할인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뭐 경주 불국사 가는 거 좋은데, 난 지금 수학여행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4차 산업혁명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건의를 좀 하라고. 충분히 지금은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 얘기하고 이제 잠시 쉬자. MIT 미디어 랩에서 MIT 미디어 랩. 여러분, MIT 미디어 랩이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불러. 근데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굉장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그 미국 국방과학 연구원이 있어. 다르파라고 있어, 다르파. 근데 내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미국 국방과학 연구원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 아이디어의 50%를 MIT 미디어 랩에서 준다는 거야. 엄청나게 첨단 연구를 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의 50%가 저기서 나오는 거야. MIT 미디어 랩에서.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지. 저기는. 근데 그 MIT 미디어 랩에서 4차 산업혁명기에 정말 필요한 네 가지를 발표를 했어. 그게 저 4P야.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어. 그럼 이네 가지를 합치면 여섯 가지가 되겠지? 처음 얘기했던 것은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어떤 경험 또는 그런 공부. 그리고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쌀 그 로봇. 그래서 50년 이내에는 여러분들은 손기술이 좋으면은 뭐든지 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다. 손기술이 좋다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뭔가 취직을 잘할 거다라는 시대는 끝났어.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것이 뭐에 도움이 된다고? 스토리텔링에는 도움이 돼. 지금 외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의사소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스토리텔링이 목적이라고. 목적이 바뀌었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거 두 가지에다가 MIT 미디어 랩에서 말한 네 가지가 여러분 그 손기술하고 스토리텔링 능력은 저 2번에 속한다고 보는데 꺼리. 어떤 뭔가 일거리가 됐든 놀거리가 됐든 스토리텔링 능력하고 손기술이 있는 사람이 저 일을 하게 된다고. 즉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 거야. 꺼리. 그두 가지가 없으면 그 꺼리가 생겼을 때 활동을 못 해. 그곳에서. 그게 2번이야.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번 열정인데, 3, 4번부터 얘기하자. 3, 4번. 그래. 잘 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스토리텔링 중에서도 뭔가 재밌게 노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밌는 이야기. 플레이. 근데 여러분, 스토리텔링 능력에 인간의 본능 중에서 스토리텔링 능력은 왜 생겼고,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 이야기 속에 집어넣고 싶어 하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야. 때로는 서로서로 주인공을 시켜주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야. 막 지 얘기만 하는 애 말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때는 아직 청소년이니까 막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들도 뭐 좋은 친구일 수 있어. 걔가 좀 철들면, 한 20살 넘으면은 이제 배려심이 생기기 시작할 거니까. 잘난 척 하는 친구라고 해서 너무 싫어할 필요는 없어. 젊었을 때는. 잘난 척 하는 애도 좀 봐줘도 괜찮아. 어쨌든 같이 놀아줄 친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야기와 손기술로 뭔가 거리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한데, 1번 저 열정이 문제가 왜, 아니 열정 뭐, 열정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저 열정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가는 시대로 가버려요.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계속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야. 바둑도 졌어. 암 진단도 졌어. 지금 여러분 철강소 연구소에서 새로운 신소재 물질을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해. 새로운 의약품 만드는 연구도 인공지능이 잘해. 훨씬 잘해, 훨씬. 훨씬 잘해. 인간이 5년 걸릴 거 인공지능은 5초에서 5분이면 해버려. 굉장히 잘해. 그럼 보니까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지. 운동선수하고 군인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전투 로봇이 나오는 거야. 전투 로봇이 나오고 막 드론으로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래. 근데 운동선수는 군인하고 좀 틀려. 운동선수는 뭐냐면은 서로 해치지 않고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 간다고. 이거는 그냥 놀이야. 좀 플레이야, 플레이. 운동은 저 플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축구한다고 그러지만은 영어로는 플레이 사커라고 그러냐. 플레이어 사커로 그렇게 표현하지.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역에 속하지, 운동은. 미래에 살아남지. 그러나 총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은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지. 올림픽에서 살아남는 거야. 올림픽. 사격 선수로 살아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타고 다녔잖아. 근데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이 자동차로 바뀌어버렸지? 그런데도 말이 살아남아 있는 데가 있다고. 그게 이제 승마야, 승마. 올림픽. 그 다음에 관광지 가면, 제주도 관광지 가면 체험. 체험하고 스포츠에만 말이 살아남아 있어. 사진 찍는 용으로. 그리고 없잖아. 길거리에 말 없잖아. 인간도 비슷하게 된다고. 그온 거리를 누볐던 말이 자동차로 바뀐 것처럼 모든 활동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인간들이 근데 이제 그래 말들이 그냥 동물원에 들어갔어 그래 제주도 체험장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주 잘 달리는 말은 경마장으로 들어갔어. 근데 말하고 인간은 좀 틀리잖아. 말은 직접 어떤 이제 말권이 있고 인권이 있다고 쳐봐. 그 인권의 강도가 훨씬 세잖아. 동물도 동물권이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들은 말처럼 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들은. 그러니까 저 열정을 말이야. 저 열정을 잃지 말고.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나 때는 여러분 부모님 때는 성공에 대한 열정이 강했어. 성공에 대한 열정이. 왜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굶는 사람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오늘 여기 자는 애들도 많은데 참 너무너무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면 나는 강의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꺼낼 거거든.
성공의 열정이 어떤 열정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재밌게 노는 열정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4차 산업혁명기야.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잘 사는 방법이지. 왜 그러냐? 말이 승마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경마장으로 가고, 말이 경마장으로 가고, 이제 체험 승마장이 또 있지. 제주도 승마장으로 가고, 또 동물원으로 가 있잖아. 동물원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가 있다. 그런데, 말이 자동차에게 영역을 내주고 밀렸던 것처럼, 인간도 물론 인공지능 로봇한테 영역을 내주고 밀리지만, 말과 인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경마장으로 간 말은 어떤 인간이 될것 같아? 올림픽 선수 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치?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야. 자, 또 하나. 뭐, 체험장에 간 말이라고나 할까? 근데 그 체험장에 간 말은 인간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럭셔리해. 무슨 얘기냐면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굉장히 풍경이 좋은 계곡 옆에 자기 땅을 가지고 관광지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게 그 체험 승마장에 간 말이 그게 인간이 되는 거야.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또는 자연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부안에서 왔으니까 부안에도 그런 관광지가 있지, 변산. 그런 데서 아주 여유롭게 사는 사람인 거야. 그 체험, 제주도의 말이 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경마장은 막 운동을 좋아하는 인간인 거고. 그 게임 좋아하는 인간, 그치? 그 경마장에 있는 그 말의 운명이랑 비슷한 거야. 막 게임 열심히 하는. VR 게임 잘하고, 이런 인간이.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동물원이지? 그럼 동물원에 들어간, 이게 더 재밌어. 동물원에 들어간 말과 인간을. 인간도, 인간 동물원에 들어가겠지. 근데, 자, 이 지구의, 사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잖아. 뭐 인간이 맘만 먹으면 지구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파괴할 수 있다고 해서 주인은 아니지. 주인은 아니지만, 어쨌건 주도권을 갖고 있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동물원 안으로 들어갔지. 말이 지금 뭐 경마장하고 체험장 말고 인간을 위한 동물원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좀 다른 게 있어.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욕망과 사랑과 감정 이런 것들은 세포에서 만들어내. 세포가 거의 40억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열정은 말이야. 40억 년 동안 진화한 거야. 지금 엄청난 거야. 저걸 버리면 안 돼. 40억 년 동안 진화한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고. 그 단세포, 세포를 이루기 전부터 집신벌레 같은 그 작은 단세포 생명체부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집신벌레 열정이 다 틀려요. 집신벌레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봐. 그럼 빨리 도망가는 놈 있고 도망 안 가는 놈 있어. 집신벌레도 열정이 다르다니까. 각각 개성이 있어. 그때부터 더 열정적인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40억 년 동안 진화를 해온 거지. 엄청난 게 귀한 거야. 근데 저 열정을 우리 때는 성공의 열정으로 썼다 이거야. 근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성공의 열정이 아니고 뭔가 재밌어하는 열정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공부가 됐든 놀이가 됐든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잠을 자더라도 재미있는 꿈을 꾸면서 자야 돼. 잠을 자더라도. 자, 동물원 얘기를 마저 할게. 그래서 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 아, 걱정 마. 미래에는 우리 인공지능들이 인간들을 인간 동물원에서 아주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People Zoo라는 표현이 나와. 인간 동물원. 그런데 말이 들어가 있는 동물원하고 인간 동물원은 달라. 자,
말은 뭐 얼룩말이라고 치자고. 얼룩말은 길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자 얼룩말이야. 신기하잖아 동물들. 동물 다양성의 표현이 되지. 그래서 뭐 아무튼 말은 워낙에 많으니까 동물원에는 없지만 어쨌건 이렇게 뭔가 바라보기 위한 말이 있잖아. 조각말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 근데 인간 자신을 위한 동물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동물원이 아니라 거의 유토피아처럼 바뀌어. 천국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위험해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인간 동물원이야. 인간 동물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 동물원에서 편하게 모실게요 라는 얘기는 정말 그말 그대로 맞아. 굉장히 안전하고 편하고 친구들하고 저 피어 친구들하고 플레이하고 프로젝트 놀이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더 신나게 노는 패션, 열정으로 살게끔 해주는 환경, 저네 가지가 다 있는 환경이 인간 동물원이야. 그런데 짚신벌레도 열정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인간 동물원이 나중에 이 지구가 그 인공지능이 말했던 편안한 인간 동물원화 될 텐데, 그게 이 지구의 미래라고 봐. 그 인공지능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 그랬을 때그 인간 동물원에서 예를 들자면 인간들 내 갑을관계라는 게 있어. 갑을관계. 누가 더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누구는 따라가느냐, 누구는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잠을 자거나 그냥 술이나 먹거나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좀 뭔가 좀 관계가 다르잖아. 인간 동물원에서도 그 갑을 관계를 참그 인간 동물원의 갑을까지 끌고 들어가서 좀안 됐지만 어쨌건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건 뭐가 결정을 하냐면 저 바로 저게 결정이 1, 2, 3, 4번.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잘 노는가? 나는 이야기거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 나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저네 가지가 결정한다고. 이것으로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